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의 충격적인 근황입니다. 최근 허리가 굽은 모습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던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그가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원인 불명의 허리 통증을 고백했습니다. 걸을 때 통증이 심해서 부축을 받아야만 한다는 이봉주는 조금만 걸어도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가쁜 숨을 몰아쉬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봉주의 통증은 지난해 1월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이봉주는 배 아래가 이상함을 느꼈고 배밑 신경에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 병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근육이 비틀어지는 이상 운동 현상이 나타나는 신경 압착 질환입니다. 이봉주는 병의 원인을 몰라 병원을 다니며 원인만 찾고 있다는데요.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굽은 허리 때문에 좌절감과 두려움 등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위축돼 사람들을 피해 숨어 다녔다는 이봉주는 자신의 병을 알려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은 물론 자신처럼 병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자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한 재활로 조금씩 몸이 좋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는 이봉주는 올해는 달릴 수 있는 몸을 만들겠다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봉주는 내 인생을 마라톤과 비교하자면 하프 조금 지난 것 같다. 하프 지나서 한 25km 지점까지 와 있는 것 같고 그때부터는 정신력이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고비라며 마라톤을 해왔듯이 마라톤처럼 하면 정말 뭐든지 이겨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정신력을 갖고 한번 버텨볼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한국 배우 최초로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윤여정입니다. 배우 윤여정이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것은 최초인데요. 아시아 배우가 같은 부문에 후보로 지명된 것은 사요나라의 우메키 미요시, 모래와 안개의 집의 쇼레 아그다 슐루, 바벨의 키쿠치 링코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인 가족의 정착기를 그리는 작품으로 이번 아카데미의 여우조연상 외에도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음악상까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윤여정은 현재 드라마 촬영차 캐나다를 방문한 뒤 자가격리 중인데요. 그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기 위해 이곳에 오고 싶어 하겠지만 올 수 없기 때문에 혼자 술을 마시겠다며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불화설 잠재운 23년 신화의 우정입니다. 데뷔 23년 만에 공개적인 불화를 언급해 충격을 준 그룹 신화. 멤버들이 다시 모여 불화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3월 14일 자신의 SNS에 멤버 김도환과의 갈등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에릭은 연기 활동을 하면서도 신화 활동을 최우선으로 뒀지만 김동환은 개인 스케줄이 먼저였고 그룹 활동에는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지친 에릭이 신화의 단톡방을 나갔고 그 방에 김동환이 들어와 5명의 멤버가 신화 활동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김동환이 클럽하우스에서 활동에 의지가 없는 멤버 때문에 활동을 못한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바람에 에릭의 인내심은 결국 끊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불거진 불화로 일각에선 해체설이 나오긴 했지만 멤버들은 해체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3월 15일 에릭과 김동환 등 신화 멤버들이 만나 서운한 것들을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SNS에 소주잔 사진을 올리며 함께 있다는 것을 암시했죠. 결과적으로 에릭과 김동환은 화해했고 신화 멤버들 모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동환은 오늘 인스타그램에 신화의 활동과 무대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생각에 이제는 좀 더 잘 이어가겠다는 생각을 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 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